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후입니다. 오늘은 사탕으로 사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탕이냐면요.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귀여운 사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물은 쿠키 시트, 여러 가지 쿠키 몰드, 사탕, 토스토기입니다. 그럼 렛츠 쿡! 먼저 쿠키 시트 위에 쿠키 몰드를 올려줍니다. 와, 다 깠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탕을 쿠키 몰드에 넣어줍니다. 큰 별에 저는 알록달록하게 무지개로 할게요. 귀에. 오, 귀에 딱 들어간다. 으쌰. 이것을 토스트기에 넣고 구워줍니다. 예감이 안 좋아요. 이 곰은 셀 곳이 없어서 안 세서 잘만 하면 됐는데, 이 셋이 아주 그냥. 완전히 실패한 것 같아요. 녹아서 센 곳은 달고나 같이 보여요. 이것을 뜨거우니까 잠시 식혀주세요. 이제 식었고 다 굳은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을 꺼내보겠습니다. 우와! 완전 얼음 같아요. 곰돌이는 잘된것 같아요. 안녕, 나는 곰돌이라네. 오! 와, 곰돌이도 잘 되었어요. 근데 염증 많이 생겼어요. 오, 하트 이쁘게 됐다. 다른 틀로 다시 만들어 봤어요. 와우! 와우! 오. 너무 예쁘게 성공했어요. 그럼 하나만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맛있어요. 약간 빨간색 부분에 딸기 맛이 나고 주황색이 오렌지 맛이 나는데 원래 빨간색이 부족해가지고 오렌지를 넣었는데 오렌지를 넣으니까 더 맛있고 달콤해요. 사탕 하나로 여러가지 맛이 나니까 너무 좋아요. 이거 하나에 사탕이 3개 들어가니까 먹어도 먹어도 안 줄어들어요. 오늘은 사탕으로 사탕을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새고 살짝 실패했었지만 두 번째로는 예쁘고 성공적으로 잘 돼서 정말 좋았어요. 큰 것도 생각보다 잘 돼서 다음에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 무슨 맛이 날지 궁금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또 만나요.